선생, 담배 한 대 주시오. 그쪽 나도 한 대 주시오. 나도 너도 하나 주시오. 선생, 난 독방을 썼으면 좋겠어. 정신병 환자를 독방에 넣으면 대개가 자살하더라. 이 병원에서는 환자끼리 서로 환자가 돼주고 의사가 돼준답니다. 난 이 방에서 제일 고참인데 여기 환자들은 대개가 부인족속들의 잔소리에 신경줄이 끊어져 성불능이 된 불쌍한 희생자들이요. 당신도 그렇지요? 공처가란 신경병에서도 중환자입니다. 남권을 찾아야 돼. 남성은 너무 잃은 것이 많아. 나는 생물학자입니다. 벌레를 다년간 연구한 끝에 암벌레가 교미를 끝내면 그 자리에서 수컷을 잡아먹는 생물 본능을 주목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어떻게 여성이 벌레 모양 남성을 잡아먹나를 연구했던 것입니다. 이건 중환자인데 사람과 벌레를 같이 혼동하다. 이런 사실은 인정하시죠? 통계적으로 남자가 10년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남자가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살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죠? 누구냐? 일어서.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니? 팀이라서요. 이리 내라.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할 수도 있어.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자! 먼저 들어왔니? 누구니? 누가 먼저 들어왔니? 예. 쟤인가 그럼? 신이 가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아, 학계에서 생긴 일에 경찰을 부르자는 말은 뜻밖이다. 학교는 일종의 취해법권 지대다. 설사 학생 중에 도둑이 있다. 경찰이 잡아갈 수 없는 곳이 학교다. 왜 학교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학교가 청춘의 인생 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청춘이란 도대체 뭐냐? 아는 사람? 네. 저기. 젊음. 너. 용기요. 너. 행동. 저기. 순수. 너. 아마추어. 너. 열병. 열병? 니체가 청춘은 열병이라고 했어요. 독감이나 말라리아 같은. 아, 앉아. 여러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청춘이란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으로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젊음의 용기. 이걸 책상에 있고 그냥 가는 것도 청춘. 이명자, 청춘의 정의를 되새겨봐. 청춘이란 기성세대에 도전한 용기. 선생님, 명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명자는 불쌍해요. 네. 너 일로 가잖아. 그래, 잘 가라.
울지도 말아요. 아버지를 큰 집에 뺏기고 돌아가셔서 조상도 못 가고 유고를 어디다 모셨는지도 모르니 도대체 우리들은 누구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건 모두 우리 탓이니 아버지를 양보한 게 아니야? 아버지를 뺏긴 건 절대 실패야. 우린 패배자로 모두 자신을 잃었잖아. 잃긴 뭘 잃어. 우린 그대로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절대 거짓말이야. 거짓말. 명자야. 너에게 부탁이 있다. 우리 생활을 맡아다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봅시다. 오빠는 대학을 나와야 되니 네가 해야 돼. 나 혼자? 요정에 나가면 회사 사장만큼도 벌 수 있다더라. 난 요정에 나가고 오빠는 대학에 가요? 오빠 공부에 취미 없단 말이에요. 난 공부할 테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난 네 오빠가 대학을 못 나온다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 엄마! 오빠 싸고 돌아봤자 소용없어요. 오빠는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공부 안 했어요. 내가 요정에 나가봐요. 이번엔 술집 작불 동생으로 뒀다 해서 더 공부 안 할 거예요. 뭐라고? 민재나! 너 말 다 해. 민재나! 더 때려! 더 때려! 그만 줘! 우린 망했다. 망했어.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엄마. 오빠, 동생의 등록비가 엄청나요. 주의해두지만 여자란 첫 번에 수준을 맞춰둬야 한다. 두 번째는 고물값도 못 받게 되니까. 그건 못 팔아요. 내게 맡겨도 남자 돈 뜯어내는 데는 전문가라야 된다. 자. 자. 잠깐 실례합니다. 낮은 밤. 나 부탁이 있어. 손님이 돈 30만 원을 갖고 와서 명자하고 하룻밤 지내게 해달래. 그 사람 나한테 양보해. 내 남편이 입원해서 마담한테 빌려 쓴 돈이 벌써 30만 원이 넘어 자살할 참이었어. 그럼 말씀하세요. 내가 환장을 했어. 전세돈을 몽땅 털어왔어. 보란 말이야, 이 30만 원. 전 애인이 있어서 한대요. 아, 거짓말이야. 이 학교에서 이리로 왔다는 걸 내가 알아. 난 처녀가 필요해. 내 처는 처녀가 아니었어. 난 재산을 몽땅 털어 내 처에 복수를 하자는 거야. 경위를 대신하세요. 몹시 빈곤해서 돈이 필요하대요. 난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요새 남자 믿을 수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돈 싸가지고 온 바보는 3천만 인구 중에 나 하나뿐이야.
해서. 누구야? 잠깐 보자합니다. 5분쯤이죠? 이럴 줄 알았어. 야, 경찰에 고만한다. 이 사기꾼아, 30만 원이란 돈은 어디 있니? 아니. 30만 원. 좋다. 종이짱이로구나. 어머니. 예. 어머니. 예.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야. 애숭이가 앙큼만 생각했댔지 안 통한다. 세상은 프로만이 살 수 있어. 잘못했어요. 넌 나 때문에 살았다. 넌 전문가와 공동작전을 펴야 된다. 모든 걸 내게 맡기겠다고 해라. 반반씩 나누어 먹기로. 그 대신 배신했다간 서로 목숨은 없다. 자. 넌 일개 사단 병력을 가진 셈이야. 물론 우린 서로 목숨을 걸었다. 별안간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건 일종의 히스테리 증상이겠죠. 심한데. 한심하고 와 해봐. 난 여기서. 저기 앉은 김 사장한테서 1초라도 눈을 떼면 안 된다. 눈을 맞추고 있으란 말이야. 김 사장은 성불구야. 아하, 어서 오세요. 요새는 잘 안 오시는군요. 사모님이 안 와주시는 모양이죠? 안 논다고? 내 처는 날 고철로 고물상에 못 봐라 한다리야. 그게 불능이면 애편에도 다스릴 수가 없어. 근데 저희가 왜 날 보고 있지? 잡아먹을 듯이 말이야. 기분이 이상해지는데. 저희는 시골에서 올라온 숙백이에요. 내겐 그림의 떡이고. 자, 앉아. 촌에서는 남자 옆에 앉으면 어린애 뵌다고 쟨 저렇게 일어서 있대요. 내 옆엔 10년을 앉아있어도 어린애는 안 생겨. 앉지. 이상하게 보는군. 온몸이 뚫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못 써. 첫눈에 김 사장한테 반한 모양이군. 오빠 닮았어요. 오빠? 이 지혜도 못난 인사성이로구나. 이런 쑥대기가 오히려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하, 어린이 앞에서 무슨 소리야. 어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 않겠어요? 괜찮아. 미안해요.
포도 먹을래? 저. 사장님 용서해 주세요. 전 시골에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을 허락하라 그래서 그게 죽기보다도 싫어서 서울로 도망쳐 왔어요. 뭔, 이제 와서 난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장님은 병이라서 여자와 아무 일도 없을 거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마담이 좋은 약을 드렸다잖아요. 전 어린애를 베개해서 어떡하실 작정이세요? 전 사장님 닮은 애는 죽어도 낳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 닮은 애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야. 걱정 마세요. 아래층에 단단히 부탁을 해놓았으니까 곧 잡아올 겁니다. 자, 한잔 주무세요. 정력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자 따귀 때려본 건 처음이야. 여자란 때려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자를 때리고 기분이 좋은 것도 처음이야. 어쩐지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아. 아휴, 참느라고 혼났어요. 아, 수처녀가 돼서 그렇다. 일생에 단 한 번인데 어리광으로 받아주셨구나. 자, 기운을 내세요. 다 소용없다. 의사 말이. 난 심리적인 짐을 풀지 않는 한 불가능하대. 그 애는 꼼짝 못하게 결박지어 놓았대요. 옷을 벗길 수 없으니까. 이 면도칼로 옷을 도려내세요. 이게 바로 자신이에요. 내가 안 쫓아왔더라면 차에 치였을지도 몰라. 요새 여자들은 목숨이 열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더군.
저하고 살아주세요. 전 죽어도 다른 남자 그런 부끄러운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전 남자라는 걸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 이제 사장님은 꼭 필요로 하고 사장님은 절대 제가 필요하다 하셨으니 서로 살아야 돼요. 우린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응? 그런 건 몰라요. 사랑이란 건 오히려 타락을 가져온대요. 서로 필요한 것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잖아요. 좋았어. 싸우려 사랑보다 그게 보증수표다. 그렇지만 먼저 가볼 곳이 있어. 자. 내 차를 한번 보는 게 낫겠어. 얻어맞아도 좋다는 각오가 선다면 살아보자. 차량 점검은 기술이야. 어떤 운전수에겐 냉대에서 보내, 또 어떤 운전수에겐 친절하게 대한다. 지나쳐도 모자라도 차는 사고를 일으키는 거야. 난 그 호흡을 몰라서 사업을 망쳤지만 내 차는 손쉽게 더득했지. 내 차는 영웅이야. 그 자신과 관록으로 업계에서도 무서워하는 존재지. 넌 내 차와 대결해야 돼. 아빠, 또 외박하셨군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엄마 집에 계세요. 아참, 통군 탓이다. 도둑들은 편하게 잠자게 만드는 대신 많은 남녀들이 뜻하지 않게 외박하게 돼서 가정 풍파를 만든단 말이야. 아빠는 통금을 이용해서 많은 여자들을 올렸다면서요? 아하, 넌 아빠를 깔보는 성질이 있어. 너희 어머니를 닮았구나. 또 그 곡이냐? 친구가 쥐띠해라고 쥐를 한 쌍 줬어요. 요것들이 어찌나 영리한지 춤까지 추겠다고 이걸 자꾸 칠하잖아요. 말 마라. 쥐를 춤추게 하다가 비참히 죽일 거야. 그것도 엄마를 닮았죠? 잔인한 것 말이에요. 아버지. 저 올해부터 아버지가 사는 속세를 떠나기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 같은 생명 있는 음식은 안 먹기로 했어요. 생명체의 신비, 이것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결국 부처님도 남한테 철저하지 못했어요. 동식물을 뺀다면 통 먹을 것이 없지. 있어요. 아버지, 스무고개. 난 통 모르겠다. 부처님도 그걸 몰라 곡식을 먹었다. 꿀입니다. 꿀은 식물이 벌레에 준 당분, 생명체는 아니에요. 맞았어. 꿀이다. 넌 부처님보다 낫구나. 야, 이 자식아. 비싼 꿀을 먹어서 우리 집을 파산시킬 작정이냐? 저는 아직 아버지 재산을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코 굽는 버릇은 내 전매 특허니까 그것도 침범하지 마라. 자식, 애비의 괴짜는 다 닮았구나. 그래서 넌 질색이야.
집에 못 들어오면 전화라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휴, 난 따지는 소리가 제일 질색이야. 그 벼락 맞는 것도 이렇게 충격은 아닐 거야. 듣기 싫어요. 당신은 패배자예요. 사업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맞았어. 패배자야. 사기 죽이는 데는 뭐가 있구만. 체중이나 달아봐요. 올해는 살아야죠. 천사는 어디 있나? 양지에 없다고. 그늘에도 없으란 법은 없다. 아. 난 김 사장님 처벌에 들어가기로 했어. 뭐? 난 정조를 지켜야 되겠어. 그런 부끄러운 짓을 또 딴 남자랑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휴, 너 깜찍하다. 찹쌀이? 그건 엄마한테 배웠어. 본처한테서 남편을 뺏어내는 기술 말이야. 그것보다도 여길 그만두면 대가리들이 배신이라고 보복을 할 거야. 난 고등교육을 받았어. 폭력에는 절대 반항해. 언덕길을 내려면 기다리는 그 사람 엄마 품을 떠나서 가야 된 어린 몸 만난 지 며칠도 안 되는 거지도 그렇게 잡수시단 잘 써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데? 어젯밤엔 왜 외박을 했죠? 그 친구가 마작을 했다니까. 어디 피부 반응을 좀 봅시다. 딴 여자와 나쁜 짓한 남자는 자기 처여 손님 피부에 닿으면 거부하는 반사작용이 일어난대요. 엄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는데? 저 손님이에요. 젊은 여자인데. 젊은 여자? 네. 이 댁 작은 댁이라면서 벌써부터 저렇게 들어와 계시는데요. 작은 댁? 아니, 여보, 여보. 본부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요새 둘이서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어요. 전 승질이 급박해서 부인께 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상한데, 저희는 여자하고 못 자는 병신이야. 제가 고쳐드렸어요. 지금 왕성하세요. 고쳤어? 사장님은 제가 인생을 다시 찾아줬다면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꾸몄다간 살인이 벌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여보, 이리 좀 내려와요. 아니, 여보, 나한테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런 애숭이한테 날 모욕하죠? 여보, 기운을 내요. 당신은 50세가 아니에요. 19살 난 젊은 여자와 삶은 당신도 19살이에요. 기운을 내요. 아니, 19살? 사장님은 부인이 늙어 피부에 탄력이 없어져 늘 송장과 자는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고 있었대요. 아니, 이런... 이런... 여보! 이리 좀 내려와봐요! 나을 것 같으니라고...
마세인데? 후하니 무서워. 난 너희 아버지 버릇만 못 가르쳤다. 어째 첩을 그냥 놔둘까? 요새 시대는 첩에 물가하고 필요하다면 붙거든. 뭔가 잃고 다들 고독한 거야. 어쨌든 음탕한 것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퇴폐 풍조는 이 땅에서 깨끗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디서 저런 여자를 구했을까? 사장님은 안 오십니다. 우리 둘이 해결 짓기 전에는 이곳에 보내니 차라리 도살장에 보내겠어요. 됐나요? 혼자라고 깔보시면 큰코 다쳐요. 이래베드 학교 땐 운동선수였어요. 내가 온 것은 타협을 찌러 왔어요. 조건에 따라선 김 사장과의 동거 생활도 인정할 수 있어요. 첩이라 불러서 안 됐지만. 공평한 조건인가요? 첫째, 하루를 반으로 쪼개 밤 12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가정 질서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의 외박은 절대 금합니다. 그럼 낮 정오부터 밤 12시까지는 제 거란 말이죠? 이건 김 사장의 몸. 난 20년을 살아도 상처 하나 안 입혔어요. 동시에 체중 70kg, 혈압 130. 50세가 되면 벌써 한계점에 달해서 관리가 필요해요. 저기 체중기를 가져왔으니까 매일 정보를 교환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식사, 운동, 성생활, 목욕, 음주, 커피 등 모두 절제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 다 말입니까? 중년 남자하고 살려면 의학 박사가 돼야 됩니다. 털도 안 뽑고 그냥 남편을 먹으려다가는 살인납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 접사리를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이는 돈이 없어요. 내가 월급을 주거든요. 이달부터는 10만 원씩 올려줄 테니까 꼭 나한테 와서 타가도록 해요. 그러나 계산서와 영수증은 꼭 붙여줘야 세무서에 신고해요. 참, 열 수 있죠? 나 한 벌 줘요. 위약했다간 월급 지불 정지예요. 지독하다.
시어머니 얼굴을 한꺼번에 모신 셈이 됐군. 목숨을 걸어야 되나 봐.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아이 시원하다. 체중 먼저 재세요. 84kg예요. 500g 늘었어요. 아니 이 건강한 징조인데. 아주머니한테 경축 소리 마세요. 제가 뽑아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두부자루 모양 주무르면 빠지는 줄 아나? 제 비법을 믿어보세요. 어디 먹을 수가 있어야지. 닭도 암컷은 이쁘게 보이려고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희생이지만. 에이, 정말 불쌍하군. 목숨은 귀중한데. 아주머니세요? 그럼 오늘 복을 드리겠어요. 사장님은 컨디션이 대단히 좋으세요. 식사는 멕시코 치킨입니다. 체중이 는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가벼운 것만 대접하고 영양가 있는 건 댁에 가서 잡수도록 하겠어요. 전 아주머니를 믿고 사장님을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절대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기다려보죠. 잔소리 말고 눌러요. 가실 시간이에요. 자고 갈까 보다. 안 돼요. 당신 가정의 질서를 깨게 되면요. 내 가정은 여기야. 여긴 가정이 못 돼요. 아이가 없는 거려. 그렇군. 당신 닮은 아이를 갖고 싶군. 나도 당신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럼 벌써 둘이군. 생각만 해도 벅차요. 당신과 내 아이라면 아이 기르는 재미도 알 것 같아.
내 처는 자기 아이에게 손도 못 대게 했거든. 버릇이 나빠진다든가 손에 묻은 병균이 없는다든가 해서 독점에 왔어. 나도 그때는 젊었지. 그러나 지금이라면은 애와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같이 잠을 자는 일에 정열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겁이 나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여자란 애 낳을 때 목숨을 우선 버리고 대결한대잖아요. 그보다 첩의 아이는 불쌍할 거야. 난 첩의 아이 낳았나. 본부인하고 이혼이라도 해준다면 몰라도. 내 약점을 그만 때려. 어서 가세요. 이제부터는 부인 시간이에요. 잠깐 체중을 또 한번 달아봐요. 됐어요. 적당히 줄었어요. 여보, 첩의 아이라도 괜찮으니 애만 갖게 해주세요. 아주머니한테 이기려면 할 수 없어요. 오늘 내 생일날에 이처럼 모인데 감사합니다. 동시에 서로 인사를 해둡시다. 이분은 너희들의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영광입니다. 집을 부수고 데모한 효과가 있었군. 대학생이시죠? 차라리 유치원생이었으면 합니다. 작은 어머니라지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첩이란 원래 나이가 어린 법이에요.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 남의 평화스러운 가정을 파괴까지 하고 침입한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예, 말 삼가해라. 내 생일 파티야. 여기 수완 있고 능력 있고 지적인 훌륭한 부인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남편이 염세증마저 걸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비극까지 저질렀습니다. 전 지나가다 그저 목숨을 건져드렸을 따름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새로운 인간으로서 존재했다 해요. 거짓말이다. 누가 그랬니? 사장님 말씀이에요. 의사가 그랬다. 알았습니다. 새로운 인간이니까 새로운 여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서 이달 월급을 지불하겠어요. 이 순간이 우리들의 어머니의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때야. 아이가 너무나 훌륭해. 주미야, 이거 네 옷이나 해라. 아빠, 새엄마 주는 것이 예의일 텐데요. 야, 받아둬라. 앞으로는 새엄마한테도 용돈 터쓰게 될 거다. 나 작은엄마 보면 생각나. 글쎄 작은엄마 나타나는 날 내 흰쥐가 들어왔거든. 그게 벌써 새끼를 열 마리나 낳았어. 작은엄마도 틀림없이 어린애를 수없이 낳을 것 같아. 쥐는 한 마리가 열 마리, 열 마리가 백 마리, 백 마리가 천 마리, 천 마리가 만 마리, 만 마리가 억 마리가 된단 말이야. 얼굴이 상해 보여요. 건강이 좋지 못한가 봐요. 자, 안으로 모시죠.
알았어. 건강이 어떻다고요? 정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린애란 남녀가 결합되면 생기는 일이지 남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잖아요. 하느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요. 난 명자의 장래를 생각했어. 어머니나 애가 불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계약에 어린애에 대한 조항은 없었어요. 빠뜨렸다. 그렇다면 애는 꼭 낳아야죠. 저 아이를 못 갖게 전혀는 어떻게 수술해야 할 수 없을까요? 본인의 승낙 없이는 안 됩니다. 그보다도 남자의 정관 수술이 쉽습니다. 참 그렇군요. 내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군요. 내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 여자와 당신 사이는 오래 못 갈 거니까 절대로 애를 베게 해서는 안 돼요. 난 자연의 법칙을 쫓겠어. 그 자연이라는 게 사고예요. 내 말대로 정관 수술을 받으세요. 그건 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야. 당신은 다 큰아들과 딸이 있어요. 만약 그 애들이 사고라도 당하면 우리 집신은 끊어지란 말이야? 미친 소리 말아요. 난 3대 독자야. 자손을 이을 조상의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어. 필요 없어요. 끊어요. 그런 잡소리는 남자로서 용서 못해. 당신은 위대한 조상에게 이어받은 기능을 지킨다고 해요. 그러나 난 목숨을 걸고 이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서로 고달픈 현실에 직면해 있군요. 자, 한잔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 병원이죠? 김 박사님, 네, 접니다. 남편이 수술을 승낙했어요. 워낙 주사한데 안 맞는 성질이라서 술에 진정제를 타먹였어요. 네, 곧 모시고 가겠어요. 뭘 했어요? 알 필요 없다. 아버지 승낙도 없이 뭔가 잘라버려 다시는 어린이를 못 갖게 만들었다면서요? 난 여사의 가족계획협회에서 장려하고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자이냐 타이냐 그게 문제죠. 내 자의 같아선 정관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잘라버리고 싶었어. 잠깐. 사장님 몸은 당신 것인 동시에 내 것인데 어째서 멋대로 수술을 해서 폐인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왔니? 당신은 남편을 정신적으로 반 죽여놓고 이번엔 직접 칼을 들어 그 마지막 반도 죽였어요. 당신은 악덕한 여자예요. 남의 행복한 가정에 뛰어든 것이 더 악덕하다. 남편을 무시했으니까 버림을 받았죠. 난 남편과 첩은 먹여 살릴지언정 그 더러운 자식은 못 먹여 살린다. 넌 내 가정을 넘겨봤지만 난 기어르지 못해. 자, 가자.
난 뭐예요? 난 뭐예요? 난 명자애가 보고 싶었다. 내 애를. 난 이제 병신이야. 여자란 애를 못 낳으면 남자를 붙잡을 명줄이 끊어져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지독한 년 수컷을 잡아먹는 암컹이 같은 년. 여보세요? 병원이죠? 203호실 좀 내주세요. 뭐라고요? 퇴원했어요? 젊은 여자가 와서? 유서가 있군요. 읽어봐. 예. 난 작은 자기 집과 어린애들 그것만 가지면 아주머니 말 잘 듣고 아빠 몸 걱정해서 오래오래 사람은 희망이 없으니 약을 먹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연습입니다. 다시 깨서 죽는 맛이 영 싫지 않으면 아주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망할 것. 정신 차려. 아빠한테 뭘 먹였니? 뭘 먹였어? 돼지 어때? 뭘 먹였어, 이나? 뭘 먹였어? 뭘 먹였어? 사모님, 의사를 데려오겠습니다. 도하게 살아났습니다. 빨리 돼! 빨리 돼! 뭘 먹였어? 여보, 정신 차려! 큰일 날 뻔해! 여보! 김세대 도전하는 용기! 여보! 장준! 슬퍼! 모든 게 슬퍼요. 모든 것이 슬퍼. 죽는 건 슬퍼. 죽는 건 슬퍼. 슬퍼. 많으셨죠? 전에는 찹쌀이 하는 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를 보면 눈물이 나요. 너 요새 고생이 많구나. 이거 이달 생활비예요. 넌 돈을 남겨갖고 오니 나보다 찹쌀이를 낫게 한다. 난 본처와 경쟁해서 돈이란 돈을 모조리 날렸지. 엄만 바보예요. 돈을 잡지 못해 자기 딸을 또 첩으로 만들었어요.
접사리는 우리 조상의 팔자인가 보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좋은 걸 유전받아 떠물려 주셨군요.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눈물이 안 마르고 있군요. 어떻게 싫다. 집을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왔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혀가 잘 안 도는군요. 의사 말이 날대로 신경쇠약이래요. 남자가 피임 수술을 하면 그 불만으로 신경병이 온대잖아요. 그런데 집은 아주 주시는 건가요? 집은 빌린 거야.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워서 쫓겨났으니까. 모두가 가짜로군요. 그분 수술 후는 뭐 하나 진짜가 없어요. 그 남자를 믿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애정도 사랑도 있는 것이란 권태뿐이야. 어째서 일찍 청산하지 않고 집요하게 붙잡고 계세요? 사랑이 없는 부부, 그건 죄악이고 위선이에요. 듣기 싫어. 사랑도 순간적이야. 결혼 20년의 역사를 서로 쉽게 깨뜨리지 못할 따름이야. 서로 증오하고 저주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부부가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20년의 역사가 내 품 안에서 흔들리고 있어. 뭐가 그리 재미있어? 내가 더 좋은 것을 구경시켜드릴까? 자, 봐요. 귀엽죠? 편장에 이사를 가시거든. 이 쥐 좀 갖다 주세요. 쥐는 취미 없어. 백지란 착해요. 늘 품 안에서 하는 거려? 절대로 물질은 않아요. 쥐가 물었어. 어우, 쥐를 시켜 날 물리게 하다니. 이 집엔 쥐까지 날 해치려야. 여보, 어이구, 이거 나도 이사를 도와야겠군. 응? 아, 근데 이거 조미가 이삿짐에 필요한 거라고 보내주던데. 나 해야 돼요. 아, 저 조심해요. 재수가 불안한단 말이야. 이건 큰 복이야. 공짜로 집 생기고 애 생겼으니. 얘 길러요? 아저, 그것보다도 아들인가 딸인가 확인을 하라고. 자. 얘 꼬랑지가 달렸어. 아이 참, 앞에 달린 꼬랑지가 어디 있어? 고추란 말이야, 고추. 자, 어저 우유, 청량감, 기저귀 빨리 사. 응? 그런 거 없어요. 아, 어서 사오라고. 어른의 울음 멈출 거라면 뭐든지 사와요. 어, 우리 복둥이. 자, 여보, 빨리빨리 와야 돼. 아가, 울지 마라, 복둥아. 울지 마라, 축하다. 으이, 자. 아이고, 꼼꼼해. 이거... 누구세요? 아, 아니... 어디로 들어오셨죠? 찾아도 모르니 식모는 안 두기냐? 집이 무섭다고 다 도망가요. 열쇠 하나 내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왜 나 있냐? 응? 어우, 자리에 울지 마.
당신 재산 목록 제1호가 여기 와 있군요. 300만 원짜리 됩니다. 300만 원? 당신 젊어졌구려. 어린애 귀여워. 언제 적부터 그렇게 어린애를 귀여워했죠? 네? 얘 누구 닮은 것 같아? 닮은 사람 닮았겠지. 어쨌든 여자가 어린애를 기른다는 것은 찬성해요. 첫째, 가정이 얼마나 신성하다는 것을 알고. 둘째, 거짓말을 안 쳐. 어서 가요, 어서. 여보, 어린애가 딸꾹질이 안 맞아요. 애 콧구멍을 간지러줘. 그런 것 좀 알아야지. 어서 가요. 되겠네. 기다려. 기다려. 여보세요? 그런 네? 얘기를 아시죠? 피를 빨아먹는 괴물. 그 애는 피를 좋아. 댁은 누구죠? 큰댁 아주머니죠? 목소리가 비슷한데 틀림없죠? 어쩌면 그런 건 가르쳐요?
아주머니. 아유, 어째서 문단속을 안 하세요? 사모님이 급히 오시랍니다. 밥 먹을 시간이 지나면 얜 뭐든지 집어먹었어요. 그러면 어른네가 배탈이 날 거 아닙니까? 얜 보통 애가 아니에요. 어서 나오시죠. 자. 딸애가 문을 닫고 이틀째 방에서 안 나오고 있어.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명동에 나온 걸 봤다고 친구들이 놀려대서 창피하다는 거야. 계속하세요. 제발 부탁이니 애한테 다시는 집안 망신 안 시키겠다고 약속해줘. 알았어요. 작은 어머니예요. 나는 이 집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다시는 안 돌아다니길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진실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군요. 사람 탈을 쓴 악마! 악마! 악마예요, 당신은! 악마! 아저씨, 운전사 아저씨. 예. 해가 없어졌어요. 종적이 없어요. 누가 뭐 데리고 갔겠죠? 아니에요. 집문은 꼭 잠겼어요. 그 앤 젖 먹일 시간이 지나면 제 발로 먹을 걸 찾는 성질이에요. 쥐구멍이나 하수도 구멍을 빼놓고는 뭐 갈 데가 없잖아요. 맞았어요. 쥐구멍이에요. 쥐를 잡아먹으러 쥐구멍에 들어갔을 거예요. 예? 난 결심을 했다. 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생각을 했어. 첩을 강탈을 하면 죄가 되냐 안 되냐. 차 있는 남자를 유혹을 해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지옥에 빠뜨린 여자를 말이다. 넌 나한테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어. 넌 누구한테도 보호를 못 받는 인간. 인간 아니 인간이야. 명자가 좋아. 누구한테도 보호를 못 받는다고? 가서 본부인한테 일러. 보호를 못 받을수록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목숨을 지킨다고!
거야. 언제부터 쥐의 취미를 가졌지? 첩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다. 쥐를 그 집에 몰아넣으면 그 맹충이 도망갈 거야. 쥐를 선물로 보내봐도 아직 효과가 없어. 이젠 한 놈이 천 놈으로 늘어날 거야. 내가 이제 완전 범죄를 생각해낸다. 엄마도 그 생각뿐일 거야. 당하고 그냥 있을 선미가 아니거든. 니는 아버지하고 자살 연습하는 일에 손 번쩍 들었어. 무슨 모의들을 하는 거냐? 너희들은 그녀한테 질투를 느끼는 모양인데 사람은 언제나 원형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여자가 마지막은 아니야. 그 후계자가 얼마든지 나타난다. 문제는 너희 아버지야.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졸업하나에 달려있어. 시간이 돼도 안 오세요. 혹시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기 안 계셔. 어째서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지? 아주머니, 제가 온 것을 부탁을 드리러 온 거예요.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아침 오전 4시까지로요. 이번엔 날 죽일 작정이군.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해서 다음 날 사업은 하지 말란 말이야? 전 미칠 것만 같아요. 사장님도 절대 그렇게 찬성하세요. 거절한다. 약속은 어디 갔나? 누가 차백에 월급을 주고 집을 얻어주고 가구까지 장만해줘서 호강시키는 배를 빠진 본부인이 어디 있어? 난 그 약속 때문에 커다란 희생을 하고 있어.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렇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세상에 식물은 다 죽었나? 가정부는 없어졌나? 왜 사람을 못 두지? 알았어요. 가겠어요. 내가 미친년이지. 운전수, 차 태워다줘. 사장님 정말 안 계세요? 안 계셔. 너희 아버지가 날 병신 받는 거 봤지? 아버지. 이제 혼자 날 밤새우는 짓은 못해요. 정말 내놓을 수 없어요. 왜 내처와 그렇게 약속했지? 응? 왜 그렇게 흥미없는 부인한테 쩔쩔매시죠? 세상 남자가 다 그래. 왜 약한 여자한테 남자는 쩔쩔매야 하나요? 어느 학자의 말이 남자에게는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쩔쩔매는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오줌똥 싸고 쩔쩔매고, 사탕 사달라고 쩔쩔매고, 밥 달라고 쩔쩔매고. 그런 교육이 나중에는 부인한테도 똑같은 이유로 쩔쩔매게 된 것이야. 그러니까 공처가란 어머니가 만드는 거군요. 나도 어머니한테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정말 쩔쩔맸어. 내가 어머니가 돼드릴까요? 응? 여보, 사탕.
동양도 이제 오래 못 가겠어요. 어린애를 잃을 테니 잘못해서 세간대에 끼어 죽였거나 쥐구멍에 차박혀 죽게 했든지 하수도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을 거예요. 좀 있으면 송장 냄새가 풍겨서 알게 돼요. 난 먼저 놓여. 깨끗이 씻고 들어와요. 난 그녀의 향수 냄새는 치가 떨리도록 불결을 느껴요. 여보, 이제 첩에게 그만큼 투자해서 공부를 시켰으면 당신 실력을 보일 때도 됐어요. 어디가 나하고 달라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돈도 젊었으니까 무시하고. 장래가 있으니까 재산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월급을 줘서 그래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저 협조한다. 부부관계도 말이야. 당신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요구하고, 그래서 난 실패한다. 난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못해.
식욕이 나서 다행이에요. 좀 먹어. 정열은 식사에 따른다지 않아? 아주머니는 야채만 드리라고 하지만 전 육식이 좋아서 욕먹을 짓만 해요. 음식이란 육식이 제일 좋은 거야. 채식이란 소나 양이 먹는 거거든. 참, 맥주를 줬어요. 내가 가져올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어? 한 명만 갖고 와. 난 배가 부르니까. 한 일로 왔어요. 여보, 뭐 좀 먹거려? 콜라나 한 병 찬 걸로. 내가 좀... 제가 갖고 올게요! 여보, 훈이가 경찰에 끌려갔어요. 어서 손을 써야지, 늦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빨리 가보세요! 제 시간을 양보하겠어요. 빨리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시간을 양보한다니까요. 양보가 아니야. 애비 구실을 하는 거니까. 시간 없어요. 가요.
친구가 첩살이를 한다 해서 경축하러 왔더니 모두가 수상쩍어. 내가 철저히 첩살이 감사를 해야겠어. 우선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씩 왔었자니? 매일 오지만 12시면 돌아가. 어찌 된 거야? 번트가 그런 약속을 했어. 어? 그 여우 같은 년. 첩이란 결사적으로 남편을 본처와 못 자도록 길을 들여놔야 본처와 자연이 뚝 떨어지는 건데 그녀는 그걸 거꾸로 이용하고 있어. 아, 왜 그런 조건을 들어줘? 어이 참. 본처한테 월급 타는 신세니 별수 있어? 월급? 이건 무슨 깡깨 같은 소리야? 야, 그녀는 못 당하겠어. 그이와 살자마자 피임 수술로 앞길을 막더니 요새는 어린애 잘 기르라고 월급까지 올려주고 있잖아. 어린애? 아니. 그 애가 별한 건 없어졌어. 방에서 연기같이. 어느 방이야? 가보자. 야, 우리 병 깨기 하자. 속이 탁 터지게 말이야. 아유, 첩살이도 못할 세상이. 어린애가 이사 온 날 들어온 것도 수상하고 연기처럼 꺼진 것도 수상해. 그년의 모략이다. 넌 남자를 목숨을 걸고 집에 잡아둬라. 남자는 싸움터에서 죽고 우리 여자는 방바닥에서 용감히 죽는다. 자. 내려가. 그만두고 배낭간 군대에 가게 됐대요. 그래 꿀과 작별하고 있어요. 장한 일이다. 대학을 다녀도 어머니 곁에 붙어 다니다가 이제야 엄마 품을 떠나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됐구나. 자, 기분이다. 용돈을 줄 테니까 오늘 밤은 외박해서 사나이가 돼서 이때해라. 당신은 어느 때나 그것밖에 몰라요? 아하, 당신은 남자의 마음을 몰라. 내일 아침 6시 기차로 떠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오늘 밤은 친구들과 새겠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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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미쳤나? 남편을 찾으러 왔어요. 남편이란 밤이나 낮이나 붙잡고 있는 거래요. 월권 하지 마라. 난 널 통째로 고소할 수도 있어. 공갈 말아요. 고소가 안 됩니다. 당신은 내게 월급까지 주었으니 법적으로는 간통을 인정한 거예요. 정신 차려. 월급은 집을 정지할 수 있다. 집어쳐. 월급이란 식모에게나 주는 사탕발림이야. 당신은 돼지나 속이르듯이 첩을 사육하고 있어. 이젠 월급도 싫고 집도 싫어. 무엇보다도 내 남편을 내놔. 시간 배당제는 음모야. 애 아버지는 몸이 아파. 당분간 집에서 정신 휴양을 해야 돼. 정신 수양을 한다고? 사장님 말씀이 옆에 내가 옆에 놓여 있으면 그 도끼가 지옥불에 거슬리는 것보다 더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말씀하셨어. 거짓말이다. 소위 여사장 수환이라는 게 살인자보다 나을 게 뭐 있냐고요. 차 사고가 나면은 사람 치워 죽인 운전수를 빼돌리기가 일쑤고 애당초 돈 많이 먹을 부상자는 소리 없이 죽이는 재간이 능란하다죠? 아니, 여보,
당신이 말을 함부로 했고요. 내 남편을 때려? 내겐 값어치 없지만 내겐 하느님 같은 남편이야. 아니 인연이 그런데? 아이 왜 이래? 응? 연놈들이 나를 해치려고 공모하고 있었구나. 우리 집은 다 됐다. 누가 없냐? 전형을 죽이든가 날 죽여라. 어머니 얘 이 쌍꺼 성능아 말 못하라도 놔두지 마. 미쳤니? 미쳤어? 아니 아버지가 날 때려. 내일 아침에 입대할 아들을 때려. 정말 난 이제 영원히 아버지를 저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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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엔 틀림없이 데리러 간다. 누가 뺏기나 사생결단이다. 어쩌면 다들 자기 입장과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할까? 사보태는 물 없는 사막에서 매덕년을 묵으면서 살아온 버림받은 식물이야.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비가 오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랑의 꽃을 피워서 벌레를 불러 사람을 돕게 한다. 이들이 사막에서 얻는 거란 생식 행위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 애를 가질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피임 수술은 했어도 기능은 살아있으니까. 주사기로 뽑아 인공수정이 된대요. 좀 아프지만. 난 아픈 것은 질색이야. 인공수정이란 이렇게 식물에는 쉽게 된다. 의사 말이 꿈에 쥐를 보는 것은 불만에서 오는 것이래요. 만약에 당신 애를 갖게 된다면 꿈속의 쥐들은 모조리 죽어 없어질 거예요. 사보대는 물 없는 사막에서 몇 억 년을 묵으면서 살아온 버림받은 식물이다.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비가 오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랑의 꽃을 피워 벌레를 불러 사람을 돕게 한다.
군대에 가라, 이거 웬일이냐? 어머니한테 큰 선물을 하러 왔어요, 혹시? 오늘은 안 가기로 했잖아. 깜빡 잠에 취했어요. 아무튼 뺏길 뻔했어.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죽기 전에 뺏겼지만 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안 내놔. 자, 부를까? 나 뭘 좀 먹어야겠어요. 그래야 잠이 와요. 관이라는 것도 무섭군. 12시만 되면 꼭 잠이 깨거든. 참내 집에서 자게 되면은 본처 집에는 영 발을 안 들여놓게 되는 이유를 알았어. 습관 때문이야. 내천 그것을 알고 12시면은 꼭 집에 들어오는 법칙을 세웠었다. 쥐를 잡아먹어? 미쳤구나. 처음에는 확실히 하수도에서 울음소리가 났어. 그러던 게 어째 냉장고 속에 들어갔을까? 벼랑간 문이 닫혀 그 속에 갇힌 거야. 온몸이 얼어붙도록 소리치고 울었으나 아무도 몰랐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누군가의 함정이다. 누군가 두 번씩이나 어린애 시체를 냉장고 속에다 넣어놨어. 누군가 날 살인범으로 만들려는 엄마야. 그녀냐? 그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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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사이 끝장을 내게 하려고 꾸민 음모예요. 날 믿어주셔야지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무섭다. 애가 냉장고에 갇혀 죽은 것을 몰랐다니 끔찍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음 속에 얼어붙어 죽다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나. 이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우린 서로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줘야지 돼요. 당신은 나를, 난 당신을. 뭐라고? 어디 가세요? 집에 안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내가 이제 정이 떨어지니까 가시자는 거죠. 당신 지금 가면 영영 안 돌아오실 것만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운이 서로 좋게 불려야지.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일찌감치 헤어져야 된다. 이건 남녀관계의 철칙이야. 내가 뭘 했어요? 난 당신을 믿었어요.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결말이 다가왔어. 그러니까
모든 건 명자 혼자서 해결해야 돼.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도 해결하는 좋은 수가 있다. 그걸 죽어버리는 거야. 뒤를 깨끗이 하자. 우리 식구 너에게 잘해줬어. 다만 네가 운이 없었다. 여보, 약속이 달라. 본처한테 돌아가면 뺏겨. 당신은 내 거야. 난 혼자서 무서워서 못 살아. 못 살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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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돌아와요. 죽으라면 죽겠어요. 목숨을 끊으라면 끊겠어요. 내 곁에 있어줘요. 여보, 가면 끝나요. 끝장이 나요. 가면 결단이 나요. 모든 게 결단이 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보, 여보, 여보. 만나러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당신이 한 조각을 차지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모두가 내 거예요. 같이 가요. 제 목숨도 끊겠어요. 여보! 같이 가요. 나도 같이 갑니다. 제 목숨은 당신 거예요. 여보! 나도 같이 가, 나도! 미련이 아니다. 누군가 이렇게 꾸몄다. 그게 알고 싶다. 부인 아니면 그 아들인 게 뻔하다. 나온 것도 당신 한 분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한 조각을 차지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모두가 내 것이 돼요.
그럼 왜 그때 같이 죽지 못했지? 면도칼이 없어졌어요. 그 일을 무한히 사랑했기에 같이 죽으려 했어요. 거짓말이야! 넌 사랑해서 죽인 것이 아니야. 넌 찹쌀이를 면하려고 몸부림쳤다. 죽기보다 찹쌀이가 싫었어. 너희 어머니가 섭이라는 게 그 증거야. 아니야, 아니야. 섭사이를 증오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나쳐 얄궂은 운명을 청산한 거야. 천년이란 누구나 가슴에 화약을 품고 있다. 잘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극한 속에 사는 족속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집어서라! 넌 죽어야 했어. 죽어서 이런 집안 망신 안 시켜야 했어. 죽어! 죽어야 했어! 부인! 더러운 좀... 좀 뵙겠답니다. 이 면도칼이 지금에야 발견되다니. 저 여자가 떨군 건가? 날 죽으라고? 아니면 그이가 날 부르는 것일까? 그러나 지금 죽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난 죄인이니까 고통으로 형벌을 받자. 죽으면 뭐 의미해? 당신 신발자국과 아드님 신발자국이 마당에 있는 것은 뭐죠? 아버지를 만나러 같이 온 겁니다. 아드님은 어머니한테 마지막 큰 선물을 한다고 했다죠? 선물? 당신 아들은 첩의집을 파괴하는 것을 큰 선물로 알았다. 그래서 당신 아들은 어린애를 죽였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아이를 죽이는 납니다. 시체 어디 있습니까? 이분 아들을 신문하게 헌병대에 연락해라. 네. 아니에요. 그 아이를 죽인 건 나예요. 엄마. 나가시오. 나가시오. 엄마. 여자의 독점 욕망 때문에 살해된 것이었어. 당신도 독점하려는 여자한테서는 빨리 손을 떼시오. 우리가 일부일처럼 이어받은 질서를 벗는 날, 이 병원도 소용없게 된 겁니다. 물론 여자는 현실론자고 라든가 이상을 필요치 않는 존속 보존의 무서운 생식체인 것에는 틀림이 없다. 방황적인 남성과는 본질적으로 평행적이고 화해란 영원히 없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계를 정복하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한 영웅이라도 남자로서 죽을 때 청산해보면은 부부 생활밖에 가치가 있는 것은 없었다고 깨닫게 된다고 한다. 아차, 이런 생각으로 후퇴했다가는 내 정신병은 나을 리가 없다.
난 중환인가 보다. 최원재시겠어요? 세상에 식물은 다 죽었나? 가정부는 없어졌나? 왜 사람을 못 두지? 알았어요. 가겠어요. 내가 미친년이지. 운전수, 차 태워다 줘. 사장님 정말 안 계세요? 안 계셔. 너희 아버지가 날 병신 만드는 거 봤지? 아버지? 이제 혼자 날 밤새우는 짓은 못해요. 정말 내놓을 수 없어요. 왜 매처와 그렇게 약속했지? 응? 왜 그렇게 흥미없는 부인한테 쩔쩔매시죠? 세상 남자가 다 그래. 왜 약한 여자한테 남자는 쩔쩔매야 하나요? 어느 학자의 말이 남자에게는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쩔쩔매는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오줌 똥 싸고 쩔쩔매고, 사탕 사달라고 쩔쩔매고, 밥 달라고 쩔쩔매고. 그런 교육이 나중에는 부인한테도 똑같은 이유로 쩔쩔매게 된 것이야. 그러니까 공처가란 어머니가 만드는 거군요. 나도 어머니한테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정말 쩔쩔맸어. 내가 어머니가 돼드릴까요? 응? 여보, 사탕.
아주머니. 아유, 어째서 문단속을 안 하세요? 사모님이 급히 오시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지나면 얜 뭐든지 집어먹었어요. 그러면 어른네가 배탈이 날 거 아닙니까? 얜 보통 애가 아니에요. 어서 나오시죠. 자, 딸애가 문을 닫고 이틀째 방에서 안 나오고 있어.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명동에 나온 걸 봤다고 친구들이 놀려도 해서 창피하다는 거야. 계속하세요. 제발 부탁이니 애한테 다시는 집안 망신 안 시키겠다고 약속해줘. 알았어요. 작은 어머니예요. 나는 이 집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다시는 안 돌아다니길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아주머니, 아유, 어째서 문단속을 안 하세요? 사모님이 급히 오시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지나면 얜 뭐든지 집어먹었어요. 그러면 어른네가 배탈이 날 거 아닙니까? 얜 보통 애가 아니에요. 어서 나오시죠. 자, 딸애가 문을 닫고 이틀째 방에서 안 나오고 있어.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명동에 나온 걸 봤다고 친구들이 놀려도 해서 창피하다는 거야. 계속하세요. 제발 부탁이니 애한테 다시는 집안 망신 안 시키겠다고 약속해줘. 알았어요. 작은 어머니예요. 나는 이 집의 명예를 위해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다시는 안 돌아다니길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진실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군요. 사람 탈을 쓴 악마! 악마! 악마예요, 당신은! 악마! 자살을 했어. 어째 탑을 그냥 놔둘까.
여섯 시대는 체면 불가하고 필요하다면 붙거든. 뭔가 잃고 다들 고독한 거야. 어쨌든 음탕한 것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퇴폐풍조는 이 땅에서 깨끗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디서 저런 여자를 구했을까? 사장님은 안 오십니다. 우리 둘이 해결 짓기 전에는 이곳에 보내니 차라리 도살장에 보내겠어요. 됐나요? 혼자라고 깔보시면 큰코 다쳐요. 이래베드 학교 땐 운동선수였어요. 내가 온 것은 타협을 지러 왔어요. 조건에 따라선 김 사장과의 동거 생활도 인정할 수 있어요. 첩이라 불러서 안 됐지만. 공평한 조건인가요? 첫째, 하루를 반으로 쪼개 밤 12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가정 질서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의 외박은 절대 금합니다. 그럼 낮 정오부터 밤 12시까지는 제 거란 말이죠? 이건 김 사장의 몸. 난 20년을 살아도 상처 하나 안 입혔어요. 일로 왔어요. 여보, 뭐 좀 먹거려? 콜라나 한 병 찬 걸로. 내가 좀... 제가 갖고 올게요! 여보, 훈이가 경찰에 끌려갔어요. 어서 손을 써야지, 늦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빨리 가보세요! 저 시간을 양보하겠어요. 빨리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시간을 양보한다니까요. 양보가 아니야. 애비 구실을 하는 거니까. 시간 없어요. 가요.
남의 행복한 가정에 뛰어든 것이 더 악독하다. 남편을 무시했으니까 버림을 받았죠. 난 남편과 첩은 먹여 살릴지언정 그 더러운 자식은 못 먹여 살린다. 넌 내 가정을 넘겨봤지만 난 기어르지 못해. 자, 가자. 싶었다. 내 애를 난 이제 병신이야. 여자란 애를 못 낳으면 남자를 붙잡을 명줄이 끊어져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지독한 년 수컷을 잡아먹는 암컴이 같은 년. 여보세요? 병원이죠? 203호실 좀 내주세요. 뭐라고요? 퇴원했어요? 젊은 여자가 와서? 유서가 있군요. 읽어봐. 예. 미련이 아니다. 누군가 이렇게 꾸몄다. 그게 알고 싶다. 부인 아니면 그 아들인 게 뻔하다. 나온 것도 당신 한 분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한 조각을 차지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모두가 내 것이 돼요. 그럼 왜 그때 같이 죽지 못했지? 면도칼이 없어졌어요. 그 일을 무한히 사랑했기에 같이 죽으려 했어요. 거짓말이야! 넌 사랑해서 죽인 것이 아니야. 넌 찹쌀이를 면하려고 몸부림쳤다. 죽기보다 찹쌀이가 싫었어. 너희 어머니가 삽이라는 게 그 증거야. 아니야, 아니야. 찹쌀이를 증오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나쳐 얄궂은 운명을 청산한 거야. 천년이란 누구나 가슴에 화약을 품고 있다. 잘 안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극한 속에 사는 족속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집어서라! 넌 죽어야 했어. 건강이 어떻다고요? 정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린애란 남녀가 결합되면 생기는 일이지 남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잖아요. 하느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요. 난 명자의 장래를 생각했어. 어머니나 애가 불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계약에 어린애에 대한 조항은 없었어요. 빠뜨렸다. 그렇다면 애는 꼭 낳아야죠. 아이를 못 갖게 전에는 어떻게 수술이라도 할 수 없을까요? 본인의 승낙 없이는 안 됩니다. 그보다도 남자의 정관 수술이 쉽습니다. 참 그렇군요. 내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군요. 내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그 여자와 당신 사이는 오래 못 갈 거니까 절대로 애를 베게 해서는 안 돼요. 난 자연의 법칙을 쫓겠어. 그 자연이라는 게 사고예요. 내 말대로 정관 수술을 받으세요. 그건 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야. 당신은 다 큰아들과 딸이 있어요. 만약 그 애들이 사고라도 당하면 우리 집신은 끊어지란 말이야? 미친 소리 말아요. 난 3대 독자야. 자손을 이을 조상의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어. 필요 없어요. 끊어요. 그런 잡설이는 남자로서 용서 못해. 당신은 위대한 조상에게 이어받은 기능을 지킨다고 해요. 그러나 난 목숨을 걸고 이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서로 고달픈 현실에 직면해 있군요. 자, 한잔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 병원이죠? 김 박사님, 네, 접니다. 남편이 수술을 승낙했어요. 워낙 주사한데 안 맞는 성질이라서 술에 진정제를 타먹였어요. 네, 곧 모시고 가겠어요. 여보! 소년이 미쳤나? 남편을 찾으러 왔어요. 남편이란 탐이나 나지나 붙잡고 있는 거래요. 월권 하지 마라. 난 널 통째로 고소할 수도 있어. 공갈 말아요. 고소가 안 됩니다. 당신은 내게 월급까지 주었으니 법적으로는 간통을 인정한 거예요. 정신 차려. 월급은 집을 정지할 수 있다. 집어쳐. 월급이란 식모에게나 주는 사탕발림이야. 당신은 돼지나 소기르듯이 첩을 사육하고 있어. 이젠 월급도 싫고 집도 싫어. 무엇보다도 내 남편을 내놔. 시간 배당제는 음모야. 애 아버지는 몸이 아파. 당분간 집에서 정신휴양을 해야 돼. 정신수양을 한다고? 사장님 말씀이 옆에 내가 옆에 놓여 있으면
그 도끼가 지옥불에 거슬리는 것보다 더 고통을 느끼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이다. 소위 여사장 수환이라는 게 살인자보다 나을 게 뭐 있냐고요. 차 사고가 나면은 사람 치워 죽인 운전수를 빼돌리기가 일쑤고, 애당초 돈 많이 먹을 부상자는 소리 없이 죽이는 재간이 능란하다죠? 아니, 여보, 당신이 말을 함부로 했고요. 내 남편을 때려? 내겐 값어치 없지만 내겐 하느님 같은 남편이야. 아니, 인연이 그런데? 아이, 왜 이래? 응? 연놈들이 나를 해치려고 공모하고 있었구나. 우리 집은 다 됐다. 누가 없냐? 전형을 죽이든가 날 죽여라. 어머니, 얘 이 쌍꺼 성능아, 말 못하는 것도 있지 마. 미쳤니? 미쳤어? 아니, 아버지가 날 때려. 내일 아침에 입대할 아들을 때려. 정말 난 이제 영원히 아버지를 저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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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엔 틀림없이 데리러 간다. 누가 뺏기나 사생결단이다. 어쩌면 다들 자기 입장과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할까? 사보태는 물 없는 사막에서 매덕년을 묵으면서 살아온 버림받은 식물이야.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비가 오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랑의 꽃을 피워서 벌레를 불러 사람을 돕게 한다. 이들이 사막에서 얻는 거란 생식행위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 애를 가질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피임 수술은 했어도 기능은 살아있으니까. 주사기로 뽑아 인공수정이 된대요. 좀 아프지만. 난... 싶었다. 내 애를. 난 이제, 난 이제 병신이야. 여자란 애를 못 낳으면 남자를 붙잡을 명줄이 끊어져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지독한 년, 수컷을 잡아먹는 암컴이 같은 년. 여보세요? 병원이죠? 203호실 좀 내주세요. 뭐라고요? 퇴원했어요? 젊은 여자가 와서? 아니... 유서가 있군요. 읽어봐. 예. 난 작은 자기 집과 어린애들, 그것만 가지면 아주머니 말 잘 듣고 아빠 몸 걱정해서 오래오래 사람은 희망이 없으니 약을 먹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연습입니다. 다시 깨서 죽는 맛이 영 싫지 않으면 아주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망할 것. 정신 차려.
아빠한테 뭘 먹였니? 뭘 먹였어? 돼지 못해. 뭘 먹였어, 이 누나? 뭘 먹였어? 여보세요? 드라큘라 네? 얘기를 아시죠? 피를 빨아먹는 괴물. 그 애는 피를 좋아. 댁은 누구죠? 큰댁 아주머니죠? 목소리가 비슷한데 틀림없죠? 어쩌면 그런 건 가르쳐요? 언제부터 쥐의 취미를 가졌지? 첩을 쫓으면 방법이 있다. 쥐를 그 집에 몰아넣으면 그 맹충이 도망갈 거야. 쥐를 선물로 보내봐도 아직 효과가 없어. 이젠 한 놈이 천 놈으로 늘어날 거야. 내가 이제 완전 범죄를 생각해낸다. 엄마도 그 생각뿐일 거야. 당하고 그냥 있을 선미가 아니거든. 니는 아버지하고 자살 연습하는 일에 손 번쩍 들었어. 무슨 모의들을 하는 거냐? 너희들은 그녀한테 질투를 느끼는 모양인데 사람은 언제나 원형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여자가 마지막은 아니야. 그 후계자가 얼마든지 나타난다. 문제는 너희 아버지야.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졸업하나에 달려있어.
시간이 돼도 안 오세요. 혹시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기 안 계셔. 어째서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지? 아주머니, 제가 온 것을 부탁을 드리러 온 거예요.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아침 오전 4시까지로요. 이번엔 날 죽일 작정이군.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해서 다음날 사업은 하지 말란 말이야? 전 미칠 것만 같아요. 사장님도 절대 그렇게 찬성하세요. 거절한다. 약속은 어디 갔나? 누가 차백에 월급을 주고 집을 얻어주고 가구까지 장만해줘서 호강시키는 배를 빠진 본부인이 어디 있어? 난 그 약속 때문에 커다란 희생을 하고 있어.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렇지만... 여보? 여보? 기다려보죠. 잔소리 말고 눌러요. 가실 시간이에요. 자고 갈까 보다. 안 돼요. 당신 가정의 질서를 깨게 되면요. 내 가정은 여기야. 여긴 가정이 못 돼요. 아이가 없는 거려. 그렇군. 당신 닮은 아이를 갖고 싶군. 나도 당신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럼 벌써 둘이군. 생각만 해도 벅차요. 당신과 내 아이라면 아이 기르는 재미도 알 것 같아. 내 처는 자기 아이에게 손도 못 대게 했거든. 버릇이 나빠진다든가 손에 묻은 병균이 없는다든가 해서 독점에 왔어. 나도 그때는 젊었지. 그러나 지금이라면은 애와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같이 잠을 자는 일에 정열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겁이 나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여자란 애 낳을 때 목숨을 우선 버리고 대결한대잖아요. 미칠보다 첩의 아이는 불쌍할 거야. 난 첩의 아이 낳았나. 본부인하고 이혼이라도 해준다면 몰라도. 내 약점을 그만 때려. 나도 어머니한테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정말 쩔쩔맸어. 내가 어머니가 돼드릴까요? 응? 여보, 사탕.
못하겠어요. 어린애를 잃을 테니 잘못해서 세간대에 끼어 죽였거나 쥐구멍에 차박혀 죽게 했든지 하수도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을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온 것도 당신 한 분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한 조각을 차지했지만 저 세상에서는 모두가 내 것이 돼요. 그럼 왜 그때 같이 죽지 못했지? 면도칼이 없어졌어요. 그 일을 무한히 사랑했기에 같이 죽으려 했어요. 거짓말이야. 넌 사랑해서 죽인 것이 아니야. 넌 찹쌀이를 면하려고 몸부림쳤다. 죽기보다 찹쌀이가 싫었어. 너희 어머니가 삽이라는 게 그 증거야. 아니야, 아니야. 찹쌀이를 증오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나쳐 얄궂은 운명을 청산한 거야. 천년이란 누구나 가슴에 화약을 품고 있다. 잘 안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극한 속에 사는 족속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집어서라. 넌 죽어야 했어. 죽어서 이런 집안 망신 안 시켜야 했어. 죽어, 죽어야 했어. 부인. 더러운. 좀 뵙겠답니다. 이 면도칼이 지금이야 발견되다니. 저 여자가 떨군 건가? 날 죽으라고? 아니면 그이가 날 부르는 것일까? 그러나 지금 죽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난 죄인이니까 고통으로 형벌을 받자. 죽으면 무의미해. 당신 신발자국과 아드님 신발자국이 마당에 있는 것은 뭐죠? 아버지를 만나러 같이 온 겁니다. 아드님은 어머니한테 마지막 큰 선물을 한다고 했다죠? 어머. 사장님은 안 오십니다. 우리 둘이 해결 짓기 전에는 이곳에 보내니 차라리 도살장에 보내겠어요. 됐나요? 혼자라고 깔보시면 큰코 다쳐요. 이래베드 학교 땐 운동선수였어요. 내가 온 것은 타협을 지러 왔어요. 조건에 따라선 김 사장과의 동거생활도 인정할 수 있어요. 첩이라 불러서 안 됐지만. 공평한 조건인가요? 첫째, 하루를 반으로 쪼개 밤 12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가정 질서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의 외박은 절대 금합니다. 그럼 낮 정오부터 밤 12시까지는 제 거란 말이죠? 이건 김 사장의 몸. 난 20년을 살아도 상처 하나 안 입혔어요. 동시에 체중 70kg, 혈압 130. 50세가 되면 벌써 한계점에 달해서 관리가 필요해요. 저기 체중기를 가져왔으니까 매일 정보를 교환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식사, 운동, 성생활, 목욕, 음주, 커피 등 모두 절제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 다 말입니까? 중년 남자하고 살려면 의학 박사가 돼야 됩니다. 털도 안 뽑고 그냥 남편을 먹으려다가는 살인납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 접사리를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이는 돈이 없어요. 내가 월급을 주거든요. 이달부터는 10만 원씩 올려줄 테니까 꼭 나한테 와서 타가도록 해요. 그러나 계산서와 영수증은 꼭 붙여줘야 세무서에 신고해요. 참, 열쇠 있죠? 나 한 걸 줘요. 자, 위약했다간 월급 지불 정지예요. 지독하다. 시어머니 열 개를 한꺼번에 모신 셈이 됐군. 해라고 쥐를 한 쌍 줬어요. 요것들이 어찌나 영리한지 춤까지 추겠다고 이걸 자꾸 칠하잖아요. 말 마라. 쥐를 춤추게 하다가 비참히 죽일 거야. 그것도 엄마를 닮았죠? 잔인한 것 말이에요. 아버지. 저 올해부터 아버지가 사는 속세를 떠나기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 같은 생명 있는 음식은 안 먹기로 했어요. 생명체의 신비, 이것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결국 부처님도 나마치 철저하지 못했어요. 동식물을 뺀다면 통 먹을 것이 없지. 있어요, 아버지, 스무고개. 난 통 모르겠다. 부처님도 그걸 몰라 곡식을 먹었다. 꿀입니다. 꿀은 식물이 벌레에 준 당분, 생명체는 아니에요. 맞았어, 꿀이다. 넌 부처님보다 낫구나. 야, 이 자식아, 비싼 꿀을 먹어서 우리 집을 파산시킬 작정이냐? 전 아직 아버지 재산을 한 번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코 굽는 버릇은 내 전매 특허니까 그것도 침범하지 마라. 자식, 애비의 괴짜는 다 닮았구나. 그래서 넌 질색이야. 집에 못 들어오면 전화라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휴, 난 따지는 소리가 제일 질색이야. 그 벼락 맞는 것도 이렇게 충격은 아닐 거야. 듣기 싫어요. 당신은 패배자예요. 사업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맞았어. 패배자야. 사기 죽이는 데는 뭐가 있구만. 체중이나 달아봐요. 올해는 살아야죠. 천사는 어디 있나? 양지에 없다고. 그늘에도 없으란 법은 없다. 난 김 사장님 처벌에 들어가기로 했어. 뭐? 난 정조를 지켜야 되겠어. 그런 부끄러운 짓을 또 딴 남자랑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 깜찍하다. 찹쌀이? 그건 엄마한테 배웠어. 본처한테서 남편을 뺏어내는 기술 말이야. 그것보다도 여기
1년도 이제 오래 못 가겠어요. 어린애를 잃을 테니 잘못해서 세간대에 끼어 죽였거나 쥐구멍에 차박혀 죽게 했든지 하수도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을 거예요. 좀 있으면 송장 냄새가 풍겨서 알게 돼요. 난 먼저 놓여. 깨끗이 씻고 들어와요. 난 그녀의 향수 냄새는 치가 떨리도록 불결을 느껴요. 여보, 이제 첩에게 그만큼 투자해서 공부를 시켰으면 당신 실력을 보일 때도 됐어요. 어디가 나하고 달라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돈도 젊었으니까 무시하고. 장래가 있으니까 재산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월급을 줘서 그래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저 협조한다. 부부관계도 말이야. 당신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요구하고, 그래서 난 실패한다. 난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못해. 간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 이건 일종의 히스테리 증상이겠죠. 심한데. 한심하고 와해봐. 가자. 자, 여기서 저기 앉은 김 사장한테서 1초라도 눈을 떼면 안 된다. 눈을 맞추고 있으란 말이야. 김 사장은 성불구야. 아하, 어서 오세요. 요새는 잘 안 오시는군요. 사모님이 안 놔주시는 모양이죠? 안 논다고? 내 처는 날 고철로 고물상에 못 봐라 안달이야. 그게 불능이면 옆에 내도 다스릴 수가 없어. 근데 저희가 왜 날 보고 있지? 잡아먹을 듯이 말이야. 기분이 이상해지는데. 저희는 시골에서 올라온 숙백이에요. 내겐 그림의 떡이군. 자, 앉아. 촌에서는 남자 옆에 앉으면 어린애 뵌다고 쟨 저렇게 일어서 있대요. 내 옆엔 10년을 앉아있어도 어린애는 안 생겨. 앉지. 이상하게 보는군. 온몸이 뚫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못 써. 첫눈에 김 사장한테 반한 모양이군. 오빠 닮았어요. 오빠? 지혜도 못난 인사성이로구나. 이런 쑥대기가 오히려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하, 어린이 앞에서 무슨 소리야. 어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 않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요.
누가 찹쌀이를 한다 해서 경축하러 왔더니 모두가 수상쩍어. 내가 철저히 찹쌀이 감사를 해야겠어. 우선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씩 왔을 자니? 매일 오지만 12시면 돌아가. 어찌 된 거야? 번처가 그런 약속을 했어. 어? 그 여우 같은 년. 첩이란 결사적으로 남편을 본처와 못 자도록 길을 들여놔야 본처와 자연이 뚝 떨어지는 건데 그녀는 그걸 거꾸로 이용하고 있어. 아, 왜 그런 조건을 들어줘? 어이 참. 본처한테 월급 타는 신세니 별수 있어? 월급? 이건 무슨 깡깨 같은 소리야? 야, 그녀는 못 당하겠어. 그이와 살자마자 피임 수술로 앞길을 막더니 요샌 어린애 잘 기르라고 월급까지 올려주고 있잖아. 어린애? 아니. 그 애가 별한 건 없어졌어. 방에서 연기같이. 어느 방이야? 가보자. 야, 우리 병 깨기 하자. 속이 탁 터지게 말이야. 아유. 첩살이도 못할 세상이. 어린애가 이사 온 날 들어온 것도 수상하고 연기처럼 꺼진 것도 수상해. 그녀의 모략이다. 넌 남자를 목숨을 걸고 집에 잡아둬라. 남자는 싸움터에서 죽고 우리 여자는 방바닥에서 용감히 죽는다. 자. 자유를 맞아 준다. 내려가. 다 같이 나서서 봅시다. 오빠는 대학을 나와야 되니 네가 해야 돼. 나 혼자? 요정에 나가면 회사 사장만큼도 벌 수 있다더라. 난 요정에 나가고 오빤 대학에 가요? 오빠 공부에 취미 없단 말이에요. 난 공부할 테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난 네 오빠가 대학을 못 나온다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 엄마! 오빠 싸고 돌아봤자 소용없어요. 오빠는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공부 안 했어요. 내가 요정에 나가봐요. 이번엔 술집 작불 동생으로 뒀다 해서 더 공부 안 할 거예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더 때려! 더 때려! 그래! 우린 망했다. 망했어.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엄마. 오빠, 동생의 등록비가 엄청나요. 주의해두지만 여자란 첫 번에 수준을 맞춰둬야 한다. 두 번째는 고물값도 못 받게 되니까. 그건 못 팔아요. 내게 맡겨도 남자 돈 뜯어내는 데는 전문가라 해야 된다. 자. 자. 잠깐 실례합니다. 낮은 방. 나 부탁이 있어. 손님이 돈 30만 원을 갖고 와서 명자하고 하룻밤 지나게 해달래. 그 사람 나한테 양보해. 내 남편이 입원해서 마담한테 빌려 쓴 돈이 벌써 30만 원이 넘어 자살할 참이었어. 그럼 말씀하세요.
내가 환장을 했어. 전세돈을 몽땅 털어왔어. 보란 말이야, 이거. 그 자연이라는 게 사고예요. 내 말대로 정관 수술을 받으세요. 그건 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야. 당신은 다 큰 아들과 딸이 있어요. 만약 그 애들이 사고라도 당하면 우리 집신은 끊어지란 말이야? 미친 소리 말아요. 난 3대 독자야. 자손을 이을 조상의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어. 필요 없어요. 끊어요. 그런 잡소리는 남자로서 용서 못해. 당신은 위대한 조상에게 이어받은 기능을 지킨다고 해요. 그러나 난 목숨을 걸고 이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서로 고달픈 현실에 직면해 있군요. 자, 한잔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 병원이죠? 김 박사님. 네, 접니다. 남편이 수술을 승낙했어요. 워낙 주사한데 안 맞는 성질이라서 술에 진정제를 타먹였어요. 네, 곧 모시고 가겠어요. 아버지에게 뭘 했어요? 알 필요 없다. 아버지 승낙도 없이 뭔가 잘라버려 다시는 어린이를 못 갖게 만들었다면서요? 난 여사의 가족계획협회에서 장려하고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자이냐 타이냐 그게 문제죠. 내 자의 같아선 정관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잘라버리고 싶었어. 잠깐. 사장님 몸은 당신 것인 동시에 내 것인데 어째서 멋대로 수술을 해서 폐인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왔니? 당신은 남편을 정신적으로 반 죽여놓고 이번엔 직접 칼을 들어 그 마지막 반도 죽였어요. 당신은 악덕한 여자예요. 남의 행복한 가정에 뛰어든 것이 더 악덕하다. 부부관계도 말이야. 당신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요구하고 그래서 난 실패한다. 난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못해.
여전히 어린애를 숨겼지. 어서 정체를 드러내. 어서. 걱정해서 오래오래 사람은 희망이 없으니 약을 먹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연습입니다. 다시 깨서 죽는 맛이 영 싫지 않으면은 아주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망할 것. 정신 차려. 아빠한테 뭘 먹였니? 뭘 먹였어? 대지 못해. 뭘 먹였어, 이누나? 뭘 먹였어? 뭘 먹였어? 사모님, 의사를 데려오겠습니다. 도하게 살아났습니다. 빨리 돼. 빨리 돼. 뭘 먹였어? 여보. 정신 차려. 큰일 날 뻔해. 여보. 너는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용기. 장준. 슬퍼. 모든 게 슬퍼. 모든 것이 슬퍼. 죽는 건 슬퍼. 죽는 건 슬퍼. 슬퍼. 많으셨죠? 전에는 찹쌀이 하는 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를 보면 눈물이 나요. 너 요새 고생이 많구나. 이거 이달 생활비예요. 넌 돈을 남겨갖고 오니 나보다 찹쌀이를 낫게 한다. 난 본처와 경쟁해서 사치하느라 돈이란 돈을 모조리 날렸지. 엄만 바보예요. 돈을 잡지 못해 자기 딸을 또 첩으로 만들었어요. 첩살이는 우리 조상의 발자인가 보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친구가 첩살이를 한다 해서 경축하러 왔더니 모두가 수상쩍어. 내가 철저히 첩살이 감사를 해야겠어. 우선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씩 왔을 자니? 매일 오지만 12시면 돌아가. 어찌 된 거야? 번츠가 그런 약속을 했어. 어? 그 여우 같은 년. 첩이란 결사적으로 남편을 본처와 못 자도록 길을 들여놔야 본처와 자연이 뚝 떨어지는 건데 그녀는 그걸 거꾸로 이용하고 있어. 아, 왜 그런 조건을 들어줘? 어이 참. 본처한테 월급 타는 신세니 별수 있어? 월급? 이건 무슨 깡깨이 같은 소리야? 야, 그녀는 못 당하겠어. 그이와 살자마자 피임 수술로 앞길을 막더니 요샌 어린애 잘 기르라고 월급까지 올려주고 있잖아. 어린애? 아니. 중년 남자하고 살려면 의학 박사가 돼야 됩니다. 털도 안 뽑고 그냥 남편을 먹으려다가는 살인납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 접사리를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이는 돈이 없어요. 내가 월급을 주거든요. 이달부터는 10만 원씩 올려줄 테니까 꼭 나한테 와서 타가도록 해요. 그러나 계산서와 영수증은 꼭 붙여줘야 세무서에 신고해요. 어참, 열 수 있죠? 나 한 걸 줘요. 위약했다간 월급 지불 정지예요. 지독하다. 시어머니 열 개를 한꺼번에 모신 셈이 됐군.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되나 봐.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아이, 시원하다. 체중 먼저 재세요. 84kg예요. 음? 500g 늘었어요. 아니, 이 건강한 징조인데. 아주머니한테 경축 소리 마세요. 제가 뽑아드려야 되겠어요. 아니, 두부자루 모양 주무르면 빠지는 줄 아나? 제 비법을 믿어보세요. 같아서 어디 먹을 수가 있어야지. 닭도 암컷은 이쁘게 보이려고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희생이지만. 에이,